계속 지나가 오랜만에 이겼는데 앞으로도 많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냥 후배들이 좋았으니까 계속 그래서 후배들 던지는 것도 배우고 뭐 저 경기가 운이 안 좋았다면 오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좀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아. 근데 앞으로 남은 경기 최대한 많이 이겨서 좀 웃을 수 있는 상황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잘 뭉쳐서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
그냥 안타 친 거랑 기분은 똑같았습니다. 앞에서 빠른 공 타이밍 잡고 치려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베이스 돌고 이제 들어왔는데 네. 아무도 하이파이브를 안 해줬거든요. 네. 어떠셨어요? 그게 저는 처음에 호응 안 해주다가 좀 있으면 해주겠다 생각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길래 이 타이밍 놓친 건가 했는데 나가기 전에 다 호응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. 태인이가 제일 때렸습니다. 잘 쳐서 축하해준 거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태인이 선발승 또 하면은 저도 축하해줄 생각입니다. 네. 맛있는 거 얻어 먹으셨어요? 네. 개범여행이 막창 사주셨습니다. 얼마나 먹었어요? 한 30만원어치 먹은 것 같은데. 그래서 개범여행이 이제 모른 척 하자고. 그랬습니다. 김 선수가 펭수를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, 한 번도 없습니다. 본인이 펭수 닮았다는 얘기는? 아니요,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.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. 네. 팽할 때 왜 오른손이요? 왼손이요? 네, 팽아 한번 하시죠. 팽아.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항상 많이 해주시고 응원 항상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